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창녕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요. 경남에서는 주말마저 잊은 채 방역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사방에서 소독약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대비해 양계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소독이 실시됩니다. 140여만 마리의 닭이 밀집해 있는 양산실을 AI로부터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란계 집산지를 지키기 위하여 농장별 차단 방역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긴급히 당부드리고 있으며 모든 축산 차량을 거점 소독 시설을 격려하여 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녕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경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4년까지 연달아 피해를 입었던 양산 양계 농가들의 불안은 더욱 큽니다. 걱정이 많지요. 지금 경북 경남을 뺀 나머지 지역은 타격을 다 발생했잖아요. 혼읍에서 또 야생 그 저기 큰 고니에서 그 죽은 사체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더욱더 긴장을 하고 있죠. 특히 주말 동안 전남 나주의 오리 집산지에도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남도의 긴장감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우포늪 외에 창원 주남저수지 탐방도 제한하는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철새로부터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특별히 습지주라든지 먹이 사슬이 있는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를 집중적으로 특별히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것도 주십니다. 무엇보다 창녕구례서는 AI 인체 감염 대책반까지 운영하는 등 인체 감염의 우려 역시 큰 상황이어서 AI를 막기 위한 노력은 그만큼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KNN 표준입니다.